안녕하세요. 원생남 구강모입니다. 4배속으로 보는 입 디스크 광합성 실험입니다. 천천히 다시 보시면 산소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똑똑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AP 바이올로지에 소개된 광합성 실험인데요.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상이 없어서 소개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봅니다. 이 실험은 다른 광합성 실험과 다르게 굉장히 동적인 면이 있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잘 자극해 줄수 있고 자연스럽게 잎의 구조와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좋은 실험 콘텐츠라 생각이 되어서 이걸 다시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이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합성을 위해서 쓰일 잎,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투명컵, 알루미늄 호일 등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실험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20개씩 60개 만들어서 3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펀치로 입을 준비한 후에는 준비된 잎을 20개씩 주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0.85% 소단물을 만들어서 물에 잘 녹여줍니다. 그런 후에 비눗방울 한 방울 정도를 넣어서 식물 표면에 표면 장력을 줄여줍니다.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높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지? 최대한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뜨는 걸 보여줘야 돼. 처음에는 굿잡.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한 번. 그러면 이제 그걸 바로 넣어주면 되겠네. 원래 있던 곳에다가. 그럴싸해 그래서 보이는데? 이렇게 타이머 제가 될까요? 타이머를 스톱워치. 벌써부터 떠오른다. 초록색일수록 좋겠지. 광합성을 잘할 테니까, 그지? 그리고 잎이 굉장히 평평하고, 잎이 평평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치. 그런 입. 입이 평평한 입을 우리가 최대한 균일하게 이제 립 디스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실험이 잘 나오겠지, 그지? 보자. 우리가 한두 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두 장, 세 장? 어차피. 이 실험은 미국 대학교에서 일반 식물학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의 실험을 하면 많은 대학생들을 적은 돈으로 좋은 내용의 실험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된 실험이고요. 미국 대학교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생물 실험입니다. AP 바이올로지는 똑똑한 고등학생들이 미리 대학교 수업을 듣고 대학교에 가면 그 학점을 인정받는 형태라 제가 3년 동안 가르쳤던 300여 명의 학생 중에서 두세 명 정도 실제로 이 실험을 해본 학생들이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았었고 우천 시에는 실제 실내에서 베일 등이나 아니면 LED 등을 켜고 실험을 해도 됩니다. 이때는 광의 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넉넉잡아 입이 떠오르는 시간이 15분에서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